이제 제가 이제 유저가 만드는 트렌치칼리아 소녀 챔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나서는 이제 좀 이미지를 추가했어요. 어떤 소녀인지 예쁘게 이런 서리원 같은 이런 스타일의 이런 소녀죠. 얼굴만 나오니까 안 보이죠. 몸매를 원하잖아, 그쵸? 이제 개발자가 딱 얼굴 보고 아 이게 뭐야, 어? 할까봐 몸매를 올렸어요. 개발자도 사람이고 남자니까, 그쵸? 뭐 이렇게 예쁜 여자를 일부러 보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그림 우울한 이런 그림 추가했고 이제 이런 칼 같은 모습 예쁜 칼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들고 나니까 옛날에 요런 런치라는 여자애 가 드래곤볼에 있었네요. 그래서 외발 오토바이를 타고서 이렇게 폭주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발 오토바이도 있고 저는 이제 아까 그 오토바이가 처음인 줄 알았더니 이런 오토바이가 먼저 있었네요. 과거에.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오토바이가 나왔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원조고 이제 이 오토바이가 이제 후속 모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처음인 줄 알았더니 저기 원조네요.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가 원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요걸 모티브로 거의 흡사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눕혀져 있는데 음악은 필요 없고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속도는 빠르지 않겠지만 속도는 얼마든지 이제 추가로 낼수 있겠죠. 뭐 이거는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게 밟으면 세게 나가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게임이니까 게임에서 느리면 그뭔 재미가 있겠어요. 대충 이런 형태에다 이제 찾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찾았어요. 굉장히 예쁘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제가 모티브 딴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그 구글에서 이제 검색했는데 이렇게 예쁜 디자인에 이제 오토바이 외발 오토바이 타는 안드로이드 로봇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예쁘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꼭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지 않고 아까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도 충분히 예쁘겠죠? 그러니까 요런 챔플을 따로 만들고 제가 만든 챔플을 따로 만들면 되겠죠? 꼭 이렇게 겹쳐서 똑같이 만들 필요 없고 얘는 이제 기술 쓰는 거 자체가 틀리게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외발로 만들면 그쵸? 완전히 결합하거든요. 보시면 되겠지만 이 캐릭터 만드신 분이 완전히 결합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서 예전에 본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이제 로봇하고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고 내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줌마 스타일인데 아가씨니까 가수이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르죠. 새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도 되겠죠.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좀 검색되네요. 그리고 런치라는 드래곤볼에서 이제 런치라는 그 여자애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오래돼서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피규어도 있고 대충 이제 드래곤볼에서 이렇게 바주카포로 열차를 털고 이런 걸 모티브로 했으면 제가 이제 이런 무기를 다 넣었겠죠? 근데 이걸 모티브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이거 타고 엄청나게 빨리 도망가죠? 막 빠르게 도망가고 이제 이거 바주카포도 쏘고 수리탄도 까고 막 그런 애예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이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도 넣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만들고 나서 이걸 모티브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냥 외발 오토바이는 그냥 컨셉이에요. 이 전체 컨셉이 아니라
그 웨벨 오토바이는 그냥 이동할 때, 그리고 재미없으니까 그냥 넣는 요소였는데, 이걸 보니까 또 욕심이 나죠?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벌써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지탄도 가고 뭐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 스타일.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느리지 않다. 이런 거 아까 요거 보면 굉장히 한심하잖아요. 이건 이제 개발자님 보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천천히 타고 다니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어서, 요거 찾는 와중에, 빠른 오토바이 찾는 와중에 옛날 자료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동차가 따라올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할수 있죠. 진짜 바이크도 이 정도 속도로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로 이제 해야겠죠. 바주카포 이렇게 매달고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네요. 진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를 모티브로 하지 않았지만 얘에서 따오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샘플은 뭐 따온다는 직접 다 따오는 건 아니고 그 오토바이를 외발 오토바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도망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뭐지? 뒤에서 수리탄이 이렇게 자동으로 까져서 이렇게 똥처럼 떨어지면 괜찮겠네요.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뒤로 갈 때는 이렇게 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이게 눈이 이렇게 있겠죠? 눈이 있으면 뒤로는 똥 까고, 수리탄 까고, 앞으로는 쏘고. 근데 이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이 20레벨, 그러니까 10레벨 이상 돼야지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거의 만렙 정도 돼야지 뭐할수 있게 지금 만들었는데, 개발자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를 좀더 활용하자, 괜찮다, 이 정도 버그 없겠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쪽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개발하는 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없고 그냥 이동수단, 그다음에 벽을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형태만 넣는데, 이런 형태도 넣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되는 영상이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제 글씨를 잘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글씨를 정리해서 썼는데, 얘를 죽인 챔프는 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죽음.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서 넣었어요. 그래서 특수 기능이죠. 그래서 동등한 죽음. 왜, 죽으면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먹는 그런 챔프가 없죠. 딱 죽이고 나서. 근데 이 챔프는 죽이고 나서 추가 데미지가 있는 거죠. 예, 죽이면 자신도 죽게 되는 거죠. 대충 그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요 사진만 올려놨어. 근데 요 사진 올려놓으니까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도 이제 검색해서 올려놓고 그랬어요. 귀여운 아이, 마이크 들고 있는 아이고. 또 뭐가 있었는데? 아, 음악도 스토리 라인 추가해서 올려놨는데, 스토리 라인은 악몽꾼 여자친구인 거예요. 과거 악몽꾼 여자친구인데, 이제 악몽군이 정신병원에 들어갔잖아요. 잡혀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징크스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악몽군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지.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칼리스타는 아버지한테 배운 호신술인 거예요. 칼리아리스 권법 있잖아요. 칼리스는 권법. 저번 시간에 이제 이거 칼로 이렇게 방어하면서 자신을 이제 상대편을 찌르는 그런 권법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아버지가 스티븐 시걸이었나 봐요. 아무튼 엄청나게 딸을 위해서. 근데 호신용을 가르쳐주고 칼도 아버지 칼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칼이고 매우 강력한 걸 배우고, 재능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애는 이제, 그 꿈이 가수인 거죠. 그래서 가수. 아버지에게 종종 혼나고,
칼리아 르니스의 곤법은 이제 천재적인 재질이 있으니까 자쪽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치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왜 애니메이션 다 똑같잖아, 테마가.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그쵸? 나중에 이제 징크스를 만나서, 만나는 악몽을 보고 화가 나서 슬퍼하고, 이제 결혼식, 그러니까 악몽군이 결혼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식장에서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고 해서, 이제 떳떳하게, 자신이 손을 딱 들고서는 이제 뒷문으로 탁 나가는 에피소드인 거죠. 그래서 그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악몽군이, 여기 악몽군이라 넣어야겠네요. 악몽군이 결혼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없이 잘 살아 이 음악 넣었죠. 재밌게 이제 들으라고 했네요. 아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추가로 이 안드로이드 요걸 만들게 되면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거를 이런 형태로 하나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만들게 되면 아마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너무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런 소재적인 디자인적인 문제도 있죠. 제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까지는 안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러스트까지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런 일러스트가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비슷하게 해서 챔플을 만들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는 대충 예전에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대충 그래요. 그래서 완성됐죠? 그래서 이 런치라는 이 드래곤볼 피규어도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저 이렇게까지 유명할지는 몰랐는데 의외였어요. 예전에 한번 보고서는 이제 까먹었죠. 저도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있다 정도,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다, 그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챔프가 캐릭터가 됐을지는 몰랐네요. 그래서 개발자가 요거를 런치를 잘안 넣었대요. 뭐그 이야기가 있어. 런치를 일부러 안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무 위키에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이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전에 얘기는 런치를 일부러 안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뭔 작가의 그 뭐가 있어서 그 런치를 일부러 안 넣어서 그런 거죠. 왜냐면 얘가 성격이 기침하면 성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신병 같은 그런 거에 모티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폭력성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배제했다라는 옛날에 어디서 인터뷰에서 들었나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또 나무 위키에 또 이제 등록할 수 있겠죠? 또 꺼리가 생겼네. 그래요. 대충 그래서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 정확하게 정보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나무 위키에는 그냥 너 까먹었다. 그 정도로 하던데 아무래도 이제 정신분열 같은 그런 형태죠. 이제 런치가 바뀌잖아요. 노란색 머리로 이렇게 노란색 머리로 바뀌고 이제 이런 색깔 파란색은 순진한 모습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뭐지 W 스킬이 런치 그 색깔 바뀌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고 만든 그걸 모티브로 똑같이 만든 것도 아닌데 우연히 노래 부르는 이게 똑같아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넣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지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제 다양한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에너지를 빼거나 발동을 걸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모티브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죠. 뭐든지 새로운 시도는 해봐야 돼. 그쵸? 이제 챔프를 이제 스킬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이제 해보면
어떤 이제 소환사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겠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만들고서는 아 이게 될까 생각했는데 될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근데 많이 쓰지는 않겠죠? 왜냐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대편의 에너지가 빠질 수도 있고 도발이 갑자기 걸릴 수도 있고 아군이 도발이 걸릴 수도 있고 에너지가 빠질 수 있고 랜덤하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노래라는 걸 요소를 넣어야 되니까 굉장히 개발자는 입장에서는 실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딱 손가락 젓가락이 딱 가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제 인터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해봐서 느낌 있죠? 느낌을 아니까 뭐 그런 것처럼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는 깍두기 요소적인 요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식상한 거를 이제 바꿔주죠. 롤은 항상 식상하잖아.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에너지 채워주고 막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상대편의 이제 마나를 채워주면서 이제 발동을 걸리게 하거나 그러니까 폭주하게 만들거나 아군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또는 상대편의 에너지를 빼앗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간다는 자체가 섞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직선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재미없는 롤을 이제 바꾸는 재밌는 요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구현 가능합니다. 제가 뭐 장담은 못하지만 또 자신 없게 하면 안 되죠. 제 느낌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기름 넣는 것도 이제 괜찮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뮤 뒤에 이제 포가 나가던가 뭐 저기 수리탄이 까진던가 하나 두 개씩 이제 도망칠 때 타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타고 도망칠 때 이제 하나씩 이제 까지면 재밌겠죠? 그런 형태로 대충 그렇죠? 별거 없죠? 그래서 추가되는 영상은 별거 없고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그리고 칼은 이게 무슨 칼이냐면 영어로도 이제 영자를 위해서 트렌치 나이프 이 검색하려면 또 힘들어 그쵸? 영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예쁜 트렌치 나이프를 이제 딴 사람들이 리뷰하는 건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링크 올렸죠. 그래서 트렌치 라이프가 자체가 뭐냐면 특징이 요 부분이 글러브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이걸로도 칠수 있어. 칼집으로.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이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걸로 칠수 있어. 주먹으로. 그리고 요걸로도 방어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 아까 뭐이 추가된 영상이니까 부연 설명해도 상관없죠. 요거 이 공격 자체가 격투기 형태예요. 알기 쉽게 격투 상대편의 공격을 맞고 때리고 할 때는 격투 형태 근접전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칼로 막 이렇게 때려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접전에서 주먹을 쓰면서 칼로 때리고 맞고 뭐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고 이거 그냥 왜 있지 하는데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술 같은 거 달아놓고 여기 이제 보석 하나씩 받고 이제 예쁘게 반짝거리게 하고 금색으로 하면 예쁘겠죠. 처음에 녹슬게 한 다음에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챔프네요. 그래서 추가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빠르지는 않아요. 빠르진 않은데 게임 속에는 빨라야겠죠. 재밌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제 또 느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열심히 했고
이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련이죠. 서련인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림을 이제, 뭐지? 캐릭터 디자인을 이제 설명 안 하면 확실히 애매하다고 하니까 이런 소녀, 아이돌 소녀인 거죠. 그래서 가수를 꿈꾸는, 칼을 너무 잘 쓰는데 가수를 꿈꾸는 소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모의 소녀인데 칼을 너무 잘 써. 그쵸? 그래서 엄청난 천재인 거죠. 칼리스타만큼, 칼리스타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저거니까 엄청나겠죠? 아무튼, 그런, 엄청난, 대충, 그렇네요. 추가되는 영상이고, 역시, 끝맞은 감사합니다. 인, 그죠? 감사합니다.